네, 오늘 이승근 박사님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오늘 와주신 강국희 회장님, 금학광 박영민 박사님, 조영용 한광석 위원님 회장님, 이상희 회장님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박기순 교수님, 전동진 장군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병관 장군님 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대석장관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아까 박차장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나라 사랑 교육과를 만들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통일대한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꿈과 이상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강대한 통일자유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4.19 정신이 북한 땅으로 숨쉬어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북한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병들고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자유 정신으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 통일 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염원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아마 우리 박정진 처장님께서 자유 정신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남다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 번 더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새해를 맞는 기념으로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다들 가시지 마시고 요 앞에 두고 나오셔서 박장님 모습 사진 한 장 찍고 그리고 오늘 이 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되는 데까지 하면 되지 뭐. 그래요. 오늘 544차 국제애견 포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운전은 앞에 가죠. 운전은. 예, 예.